H-1B와 취업 영주권 쿼터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이민 혁신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됩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지역구 취임식에 정치인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한겨울식 중독인 신종 노로바이러스가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플로싱 일대에 한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어제부터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고 4%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화 공화 양당의 연방 상원의원들이 획기적인 이민 개선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 취업 영주권 쿼터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올인 해치 마르크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쿤스, 에이미 클로버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민 혁신 법안이 오는 29일 연방 상원에 상정됩니다. 이민 혁신 법안에는 합법적인 취업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획기적인 이민 개선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H-1B 비자 학사용 쿼터는 현재 연간 6만 5천 개에서 11만 5천 개로 늘어납니다. 만약 학사용 H-1B 비자 연간 쿼터가 초반에 소진될 경우에는 4만 개씩 순차적으로 증가해 최대 30만 개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만 개로 정해져 있는 석사용 H-1B 비자의 경우에는 연간 쿼터 제도를 폐지하고 무제한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학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쿼터가 다 소진될 경우에 4만 개씩 해서 최대 30만 개까지 허용하도록 했고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아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사, 석사 모두 쿼터가 사실상 철폐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민혁신 법안 안에는 취업영주권 적체해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취업영주권 1순위 가운데 저명한 교수와 연구원들, 2순위에는 미국 대학에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부양 가족들도 쿼터 계산에서 빠지게 되며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학력자에 대한 쿼터를 3순위에 배정을 해서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인도, 중국, 멕시코에 대한 그 국가적 철폐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그 쿼터에 대한 철폐가 한국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취업 영주권 발급 수량은 14만 개. 4만 개 가량을 각각 할당받고 있는 1순위와 2순위 쿼터에서 이들이 모두 빠질 경우 연간 5만 개의 취업 영주권 쿼터가 3순위로 넘어가게 돼 취업 3순위의 적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돼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지역구 취임식이 플러싱 퀸즈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와 첫 만남을 갖는 행사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김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He worked, he became, he broke the glass ceiling. This is what America is all about. When we achieve milestones. And Ron became the first Korean American ever elected to the New York State Assembly. 지역 커뮤니티와 첫 만남을 가진 런킴 의원의 플러싱 지역구 취임식.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잔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김 의원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런킴 의원은 부인 앨리슨 탱과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member of the New York State Assembly. New York State Assembly. The best dog my ability. The best my ability.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nd I am the living proof. I am the living proof that this country is still great. The American dream still is there. We just have to work hard at it. You know, we can't be complacent. That's what I've learned growing up as an immigrant.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represent the community that I love. I promise you that I'm going to work every day, every night, every weekend to represent this community to the best of my ability. So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I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I look forward to doing a good job for this district. Thank you.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랑킴 의원의 정치적 후견인인 잔 리우 감사원장을 비롯한 20여 동료 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손세주 뉴욕 총영사,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이 참관해 한인 커뮤니티에 김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전통 사자춤으로 시작한 이날 취임식은 한인 가수 니나 박의 독창, 다민족 평화 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더해져 김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 얼바니 뉴욕주 의회 하원 취임식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든 공식 취임식을 마친 김 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플러싱을 대표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주 위안부 결의안은 빠르면 오는 30일을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됩니다. 이를 저지하려고 일본인들은 맞불을 놓았고 한인들은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온라인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청원 캠페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에 조속한 채택을 촉구하는 만 명 온라인 청원 캠페인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미 공공정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청원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현재 16만 명이 서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목표 인원의 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본 커뮤니티는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며 압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공정책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원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공공정책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뉴욕주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한 청원 안내란을 클릭하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사업이 전성기를 맞을 정도로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나 관광객 숫자에만 열광하지 말고 진정한 한국을 세계인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수는 약 70만 명으로 전체 방한객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2 방한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수는 69만 7,866명으로 전체 방한객 1,114만 28명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방한 미국인 수보다 5.5% 늘어난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51만 8,792명, 중국 283만 6,89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은 10월 7만 1,214명, 6월에 6만 6,0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월과 4월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경제성장과 한류 확산 등에 따른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방한 미국인은 70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겨울 독감에 이어 한겨울 식중독이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데요. 한겨울 식중독인 신종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당국은 손을 깨끗이 씻을 것과
개인 위생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신종 노로바이러스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도 빠르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보고된 노로바이러스 발병 사례 중 58%가 G2-4 시드니라 불리는 변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보고된 노로바이러스 발병 사례 266건 가운데 141건이 새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신종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유행성 장염의 일종으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도 불활성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메스꺼움,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의 증세가 일어나며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세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노로바이러스가 학교나 크루즈 여객선, 널싱홈 등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과 학교와 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질병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는 2,100만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중 8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 현금이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범행에 타깃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3인조 사기 절도단이 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핑계로 운전자를 차 밖으로 유인한 뒤에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지난 25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플러싱 관내에서 이와 같은 수법의 사기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라이언 맥과이어 서장은 이들은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찾아가는 사람을 타깃으로 정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며 은행을 다녀온 후 누가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차에서 내리지 말거나 내리게 되면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갖고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흑인 남성 한 명과 히스패닉 남녀 각 한 명인 용의자들은 노던 블루바드 140에서 155 스트리트 주변을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과이어 소장은 또 이들은 일부 한인 업주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찾는 경우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융자 금지, 사업체 매매 금지 등입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세금 체납액이 만 달러가 넘는 주민이 9천여 명에 달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만 달러 이상의 세금 체납자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교통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 후 세금을 갚으면 면허 정지를 해제토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교통 규정도 강화시켜 제한속도를 20마일 이상 초과한 과속에 대해서는 플리바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비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주에 $80의 추징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교통 위반 티켓과 관련된 모든 청원 사항을 영구적인 운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도 포함시켰습니다. 운전 중 핸즈프리 없이 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다 적발되는 경우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최고 $550가 부과됩니다. 한편 주지사 사무실은 새 교통법규로 첫 해 26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법안들은 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의 통과를 거치면 발효됩니다. 편리한 크레딧 카드 사용이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요. 뉴저지주에서는 어제부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이 됐습니다. CBS, 데일리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자, 마스터 등 대형 카드 회사에 의해 금지됐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어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의 소매업체에서는 어제부터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고 4%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연합 등 소매업주들이 지난 2005년 카드 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담합 등 독과점 행위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카드사들이 7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등을 포함한 10개 주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제 전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영수 중에 수수료가 청구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데비카드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허용됐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일반 소매업체들도 고객들의 방문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편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항공권은 휴스턴공항, 그리고 JFK공항은 9위, 뉴악공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악공항의 항공권이 비교적 비싼 이유는 저가 항공사의 취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권 전문 웹사이트 iFly First Class가 연방교통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2012년 3분기 공항별 항공권 가격 리스트에 따르면 뉴악공항은 평균 왕복 항공권 가격이 480달러 30센트로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항공권 금액을 보인 곳은 휴스턴 공항으로 517달러 50센트였으며 워싱턴 둘라스 국제공항이 504달러 20센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은 각각 평균 항공권 가격 405달러 50센트와 365달러 80센트를 나타내 9위와 16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악공항이 상위권에 오른 이유에 대해 저가 항공사의 취향이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악공항의 최근 대표적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취향을 시작했고 버진 에어라인도 항공편 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본격적으로 LA 다저스 선수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드림 파운데이션의 피칭 인 더 커뮤니티 행사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정 학교들을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이 무대에 모여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번 주 내내 진행됐던 피칭 인 더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한 류현진 선수도 다른 선수들과 함께 반갑게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일이 선수들과 함께 온 가족들까지 소개하는 자리에서 산티 교육학교 학생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뭐 이런 뜻깊은 자리도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한국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이시 페니의 후원으로 해마다 피칭 인 더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해온 LA 다저스는 올해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을 선정하고 방문했습니다. 산티 교육학교는 요리 수업으로 유명해 선수들은 직접 앞치마를 메고 학생들과 피자를 만들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 미리 알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LA 다저스의 한 팬은 류현진 선수의 입단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He had a very strong showing in Korea, and hopefully he'll have a strong showing here in LA. I think the Dodgers think very highly of him. 류현진 선수는 오늘을 기점으로 다저스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애리조나에서 있을 스프링 캠프를 위해 본격적인 체력 훈련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영화 도둑들을 보면 도둑은 철저한 준비 기간에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입니다.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는데요. 은행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폴크스방크 은행. 철통 보안이 무색하게 개인금고 100여 개가 몽땅 털렸습니다.
강도들이 땅굴을 파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은행에 침입한 겁니다. Das ist alles sehr, sehr aufwendig. Hier mussten ja auch Stahlbetonwände durchbrochen werden, sodass wir davon ausgehen, dass hier Wochen, wenn nicht gar Monate von den Tätern gearbeitet wurde. 땅굴의 입구는 은행에서 수미터 떨어진 지하 주차장. 이곳부터 은행 금고까지 뚫은 땅굴은 지름이 1m, 길이는 무려 30m나 됩니다. Also das Ganze ist schon sehr aufwendig von den Tätern gebaut worden. Da muss auch ganz viel Zeit in Anspruch genommen worden sein. Wir wissen ja, dass dieser Garagenteil von den Tatverdächtigen vor knapp einem Jahr angemietet wurde. 땅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장 지지대까지 설치했습니다. 정교하고 치밀한 땅굴 파기에 경찰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Naja, also hier waren Menschen am Werk, die schon wissen, wie man so etwas baut. Also das sind keine Amateure gewesen. Soweit kann man da schon draus schließen. 베를린시 경찰국은 땅굴 탐사에 로봇을 동원하는 등 수사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수법의 은행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고 140개가 땅굴 속으로 사라진 것. 강도들은 은행 인근에 상가를 임대한 다음 장장 6개월간에 걸쳐 은행으로 이어지는 땅굴을 팠습니다. 땅굴 안에는 조명과 환풍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This customer says she thought the bank was safe, but it's clear that the place is not secure. 설마 바닥에서 강도가 튀어나올 줄은 까맣게 몰랐던 은행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110년 만에 최초로 한인의 이름을 딴 전철역이 탄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메트로 전철 윌슈에서 웨스턴역에 미주 한인 이민사의 선구자이며 캘리포니아 최초의 아시아계 주 의원이었던 고 알프레드 송 변호사의 이름을 붙이는 안을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주말 동안 선로 투신 자살 사건이 이어져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R트레인 4에비뉴에서 9 스트릿역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성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오후 10시쯤 뉴저지 밀번에 있는 뉴저지 트랜진역에서 45세 여성 스테파니 알렉산드라가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퀸즈 엘머스트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한인 남성이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보석 불허 판정을 받았으며 2급 폭행과 협박, 의료진 공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시장이 존스 합킨스 대학에 최근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수는 11억 1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금액 중 2억 5천만 달러는 학문 분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1억 달러는 10년에 걸쳐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 2,60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풀리면서 눈이 비로 바뀌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역시 섭씨 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없겠습니다. 수요일도 계속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쌀쌀해지면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